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다 제3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한다.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세 번째 수단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고 정의와 광명을 좋아하며 진리 교제를 좋아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구하는 형제자매들과 자주 교제한다. 적그리스도가 그런 이들을 보노라면 화가 치민다.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모두 눈의 가시로 여기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그가 공격하고 배척하고 비난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고 눈에 잘 띄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수단으로만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도 진리를 교제하는 방식을 택하고 글귀와 도리를 말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공격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것을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면 이런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남을 판단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사람을 폭로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흔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품은 속셈은 사람을 도와서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폭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폄하하기 위한 것이다. 그는 순전히 이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출발점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는 것임을 눈밝은 사람들은 알아챌 수가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이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무엇에 걸림돌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그를 꿰뚫어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진리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그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그가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이 사람들이 모두 분별할 줄 알고 그의 본질을 간파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그를 폭로하고 적발하고 고발하여 그를 정죄하고 버리고 그를 교회에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그는 지위와 권력을 영원히 잃어버리고 복받을 가망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므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이를 제외하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는 겉보기에 정당해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공격하고 판단하는 것 외에도 비상한 수단으로 그들을 대하기도 한다. 비상한 수단에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예를 들어 그는 리더 일꾼의 일시적인 과오를 틀어주고 그 배경이 무엇이든 사람에게 인식이 있든 없든 회개할 수 있든 없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확대 해석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여 사람을 제명해버린다. 적그리스도는 화근은 철저히 없애야 한다며 그들을 교회에서 제명하면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악인과 적그리스도는 모두 리더 일꾼의 약점을 잡는 데 능하다. 일단 약점을 잡으면 사람을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로 정죄하는데 이는 결코 가벼운 죄명이 아니다. 리더 일꾼은 하나님의 선민이 뽑은 사람인데 너는 어찌선을 리더 일꾼의 약점만 잡는 것이냐?
약점을 잡는 내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그를 대신해 리더가 되고 싶은 것이냐? 악인이 리더 일꾼에게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라는 죄명을 씌우고 신뢰를 들어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여기게 만든다면 골치 아프게 되는 것이다. 그 리더 일꾼들은 아주 쉽게 교회에서 제명된다.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라는 죄명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죄명이 성립되면 곧 정죄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생애는 끝이다. 이는 멀쩡한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얼마나 큰 악행이냐. 또 적그리스도가 그 틈을 타서 리더로 선출되어 교회를 통제한다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통제되지 않겠느냐. 이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다. 악인과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또 다른 수단은 없느냐. 권력을 쥐고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진리를 추구하는 형제자매를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사역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새로 세운 교회에 처음 믿는 형제자매들이 많은데 모두가 기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니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들을 양육하고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새신자들은 이상 측면의 진리를 깨달은 당신 같은 사람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파견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적그리스도는 자기한테 화근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내버린다. 사실상 정말로 그가 교회를 이끌고 공급하도록 보낸 것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곳은 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곳이다. 그는 그 사람을 위험한 곳으로 보내 교회 사역을 하도록 하고 그가 큰 붉은 용에게 잡혀가길 간절히 바랐다. 그 사람이 잡혀간다면 자기 지위를 위협할 사람이 없어지므로 그가 교회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수단 아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새신자를 양육하는 데 적합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파견 보냈다. 그리하여 그의 음험한 속셈을 아무도 알아챌 수가 없었다. 그가 이렇게 한 건 아주 교묘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형제자매는 이렇게 안배하는 적그리스도가 똑똑하고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의 속임수에 넘어갔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방법은 겉보기에 정당해 보여서 누구도 사실 진상을 확실히 알지 못했고 결국 사람들은 미혹되었다. 그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고 사역을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속셈을 아무도 간파하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무척 사악하지 않느냐? 그는 위험한 곳이면 어디든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속으로 너는 진리를 추구하잖아?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넌 항상 나를 분별하고 꼬투리를 잡잖아? 좋아, 이 일로 널 손봐주겠어. 내가 잡혀간다면 아주 좋지. 내가 영영 재기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라고 말한다. 교회에서 적그리스도의 모함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틀림없이 상대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박해와 배척을 당할 때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들은 항상 설교를 듣고 진리도 조금 깨달았어. 이들이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건 안 되지. 설교는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된 거라 그들이 못 듣게 하려 해도 마땅한 이유가 없어. 하지만 설교를 듣게 하면 그 중에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폭로하는 내용도 많은데 자꾸 들어서 깨닫고 분별이 생기면 나한테 좋을 게 없잖아?
내가 리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겠어? 그럴 순 없지. 미리 손을 써야겠어. 적그리스도는 이런 속셈이 생기면 곧 행동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 것이다. 어째서 적그리스도가 목적을 달성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당한 것이겠느냐? 이 한 가지 원인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즉, 그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사랑하고 긍정적인 사물을 좋아하는 마음도 조금 있고 진리를 추구하려는 바람도 조금 있었지만 너무 나약한 데다 진리를 깨닫지 못해 분별력이 없고 너무 어리석어서 적그리스도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감히 폭로하지 못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먼저 손을 써서 해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어째서 그런 결과와 결말을 마주하게 된 것이겠느냐? 그것은 적그리스도에게 해코지를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일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겠느냐? 리더 일꾼을 대할 때는 마땅히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느냐? 그가 하는 일이 올바르고 진리에 부합한다면 순종해도 되지만 하는 일이 올바르지 않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너는 폭로하고 반대하며 다른 의견을 내도 된다. 그가 실제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거나 악행을 저지르며 교회 사역을 교란해 거짓 리더, 거짓 일꾼 또는 적그리스도로 드러날 경우 너는 그를 분별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하지만 어떤 하나님 선민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유달리 나약하여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억압하고 괴롭힐까봐 원칙을 견지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는 리더가 저를 출교하면 저는 끝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이 저를 폭로하거나 저버리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죠. 제가 교회에서 출교되면 하나님도 저를 원치 않으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는 터무니없는 생각 아니겠느냐?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겠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출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출교한다는 의미겠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괴롭히고 출교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한 짓으로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교회와 모든 하나님 선민이 함께 결정한 일만이 하나님 집의 사역 지침과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 원칙에 완벽히 부합한다. 이런 식의 제명이나 출교라야 하나님 뜻에 부합한다. 설마 내가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에게 출교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겠느냐? 그것은 사탄,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당한 일에 속하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어떤 사람도 네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지 결정할 자격은 없다. 이 일은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출교한 것을 하나님이 너를 출교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오해한 것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또한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 아니겠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너를 출교한다면 너는 왜 진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냐? 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찾아 분별하지 않는 것이냐? 왜 윗선에 보고하지 못하는 것이냐? 이는 내가
하나님 집에서는 진리가 권세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내가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믿음이 없고 너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면 어찌하여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의 보복을 두려워하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가 내 운명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내게 분별력이 있고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의 행동이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찌하여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 선민과 이 일에 대해 교제하지 못하느냐? 입이 있는데 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느냐?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를 왜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느냐? 이는 내가 겁쟁이자 못난이며 계만도 못한 사탄의 노예라는 의미이다.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의 협박 앞에서 감히 윗선에 보고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고 내가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와 한마음이라는 뜻이다. 이는 사탄을 따르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사람이 어디 하나님의 선민이겠느냐? 그야말로 인간 말종이다. 거짓 리더나 적그리스도와 한마음인 사람은 절대 좋은 작자일 리 없다. 그들은 모두 악을 행하는 자에 속한다. 이런 자는 천성적으로 마귀의 앞잡이이고 계만도 못한 사탄의 노예로 구제불능이다.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감히 일어나 폭로하지 못하고 미움을 살까봐 두려워하며 심지어 적그리스도를 두둔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 아니겠느냐? 진리 원칙을 뻔히 알면서도 어긴다면, 심지어 악인이나 적그리스도와 결탁하여 패거리를 짓는다면 이는 사탄의 공모자,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마지막에 악인, 적그리스도와 한패로 취급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공모자, 앞잡이 노릇을 한다면 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죽음을 자초하는 것 아니겠느냐?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반면 하나님의 원수인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빌붙어 그 결과 적그리스도에게 농락당하고 해를 입는다면 그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다. 이는 당연한 결과 아니겠느냐? 내가 적그리스도를 내 주인이자 리더, 의지처로 여긴다면 이는 사탄에게 빌붙고 사탄을 따르는 것이며 치우치게 행하여 자기 길로 나아가고 옆길로 빠진 것이며 돌아올 수 없는 길에 오른 것이다. 적그리스도를 대할 때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겠느냐? 그를 폭로하고 그와 싸워야 한다. 한두 명의 힘으로 역부족이라면 진리를 깨달은 사람 몇 명이 함께 그를 제명할 때까지 고발하고 폭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대교구 몇 군데에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힘을 모아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를 파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는 의사결정팀의 팀장이었지만 그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파면되었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상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진리 원칙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걸핏하면 형제자매를 괴롭히며 함부로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 집의 사역을 교란하는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제때 처리한 것이다. 어떤 이는 의사결정팀에서 쫓겨났고 어떤 이는 교회에서 출교되었는데 매우 훌륭한 처사이다. 이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상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일부 하나님 선민들은 진리를 깨닫고 어느 정도 분량을 갖췄으며
더 이상 사탄의 통제와 우롱을 당하지 않고 용기 있게 일어나 사탄의 사악한 세력과 싸웠다. 이는 거짓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이 교회에서 우위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그들은 노골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한다. 그랬다가 정체가 드러나면 그들을 감독하고 분별하고 저버리는 사람이 나온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람의 지위와 명망, 권력은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이 주동적으로 진리를 구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리더 일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하고 돌아보기 시작하고, 사람은 과연 누구를 따라야 할지, 어떤 모습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며, 몇 년간 이런 진리를 모색하며 체험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얼마간 진리를 깨닫고 분별력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분량이 생기게 된다. 매사에 진리를 구할 수 있다면 이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민이 거짓 리더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고 좋은 현상이다. 어떤 리더가 실질적인 사역은 하지 못하면서 방해와 교란을 일삼고 교회 생활이 평온하지 못하게 혼란을 일으키자 형제자매들이 모두 그를 못마땅하게 여겨 결국 그를 버렸다. 이것이 옳은 일이냐? 또 어떤 사람이 리더로 선출된 후 처음에는 형제자매들이 그를 리더로 뽑았으니 우리가 그의 사역에 잘 협조해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열정만 있을 뿐 영적인 이해력이 없고 치우쳤으며 교만하고 독선적이어서 일이 생기면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다. 또한 무슨 일을 하든 원칙을 따르지 않은 채 제멋대로 나쁜 짓을 일삼다 결국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바람에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계속 붙잡히고 교회의 사역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반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치를 따지고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사람들이 또 그를 파면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으냐? 아주 옳다. 이 사람을 처리한 뒤에 곧바로 다른 사람을 뽑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모두가 봤을 때 그 거짓 리더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 이는 모두가 분별력이 생기고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나님 선민의 생명이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다. 이는 아주 정상이다. 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으니 모두가 분별력이 생겨 리더 일꾼을 뽑을 때는 뽑는 족족 제대로 된 사람, 그 자리에 굳게 서는 사람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그렇겠느냐? 사람이 진리 원칙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두뇌 회전이 빠르고 언변이 뛰어나며 은사가 있는 사람만 집중적으로 뽑는다. 하지만 뽑고 난 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그들이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사람을 뽑지 않게 된다. 그러면 리더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겠느냐? 정해진 규정은 없으며 옳은 사람인지 아닌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관건이다. 요컨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간에 그가 악인이나 적그리스도라면 선출해서는 안 된다. 선출하는 순간
너 스스로를 구덩이에 빠뜨리게 된다. 그렇지 않으냐? 방금 이야기하던 주제. 적 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한다로 돌아와 보자. 이 주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다루지 않았느냐? 적 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배척하고 공격하느냐? 그들은 늘 합리적이고 정당해 보이는 방식, 심지어는 진리로 변론하는 방식을 통해 남의 약점을 잡아 공격하고 정죄하고 미혹하려는 목적을 이룬다. 예를 들어 적 그리스도는 자신의 파트너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준 높은 설교와 영적인 이론을 거론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도록 미혹한다. 이를 통해 그의 파트너나 사역자를 깎아내리고 억압하여 사람들이 그의 파트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만 자질이나 재능은 그만 못하다고 생각하게 한다. 심지어 우리 리더의 설교는 정말 대단해. 아무도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나온다. 적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한 이런 평가를 듣고 무척 흡족해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나의 파트너야. 당신은 어느 정도 진리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니었어? 그런데 왜 당신이 말하는 내용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지도 대단하지도 않은 거야? 이번에는 철저히 망신을 당했겠지. 능력도 안 되면서 감히 나와 겨루려고 하다니. 이는 적 그리스도의 마음속 말이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가진 방법을 동원해 다른 이를 억압하고 깎아내리며 뛰어넘는 것이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그와 협력하는 사람을 그는 다 이런 식으로 대한다. 그는 무엇을 하든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중심에 두며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고 숭배받으려 한다. 누가 그를 뛰어넘어도 안 된다. 누구든 그보다 훌륭하면 그에게 폄하되고 배척당하고 억압당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적 그리스도의 이 모든 수단에는 속셈과 목적이 들어있다. 그것은 하나님 집의 사역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과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 선민들 마음속 자기 지위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의 이런 행동 방식과 행위는 하나님 집 사역의 방해와 교란이 되며 교회 생활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적 그리스도가 악을 행하는 모습 중 가장 흔한 것 아니겠느냐? 적 그리스도는 이런 악행 외에 더 비열한 짓도 저지른다.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고 항상 궁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음행을 저질렀거나 과오를 범한 사람들이 있으면 적 그리스도는 이러한 약점을 잡아 상대를 공격한다. 또 기회가 생겼을 때 그들을 모욕하고 폭로하고 비방하며 그들에게 꼬리표를 붙여 본분 이행에 대한 열정에 타격을 줌으로써 그들을 소극적으로 변하게 한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들을 차별하고 회피하고 저버리게 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전부 고립시키는 것이다. 결국 그 사람들이 전부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져서 더는 적극적으로 본분을 이행하지도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도 않게 되면 적 그리스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의 지위와 권력에 위협이 되지 않고 감히 그들을 고발하거나 폭로할 사람도 없어 적 그리스도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가장 증오하는 자는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특히 정의감이 있어 용감히 거짓 리더와 적 그리스도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사람이다. 적 그리스도는
이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긴다. 그들은 진리를 추구하고 기꺼이 본분을 이행하는 사람을 보면 원한과 증오를 품을 뿐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 그들이 어떻게 연약해지고 소극적인 상태에 빠지든 적그리스도는 도와주거나 붙들어주지 않고 방치할 뿐만 아니라 마음 한편으로 몰래 기뻐한다. 만약 누군가한테 그를 질책하고 폭로한 사람이라면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며 갖가지 죄명을 덮어씌워 훈계하고 정죄함으로써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다. 결국 본분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극적인 상태에 빠뜨리면 적그리스도는 득이양양해 하면서 남의 불행을 몰래 기뻐하기 시작한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일에 가장 능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적그리스도는 이런 악을 행하면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진리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이 수시로 설교를 들으면 언젠가 내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볼 것이고 그러면 틀림없이 나를 폭로하고 대신하게 될 거야. 그들이 본분을 이행하면 내 지위와 명성, 명예는 위협받겠지. 먼저 손을 써야 해. 틈을 봐서 약점을 잡아 그들을 교란하고 정죄해야지. 그렇게 그들을 소극적으로 변하게 하고 본분을 이행할 마음을 없애버리면 좋을 텐데. 또 리더 일꾼과 그들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리더 일꾼이 그들을 혐오하고 멀리하면서 다시는 중요하게 여기거나 발탁하지 못하게 해야겠어. 그럼 그들은 진리를 추구할 생각도 본분을 이행할 생각도 들지 않겠지. 계속 소극적인 상태로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이루려는 목적이다. 적그리스도, 악인이 간계를 써서 너를 해하고 정죄하고 모욕할 때 너는 분별할 수 있겠느냐? 사탄의 간계를 간파할 수 있겠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분별해야 한다. 그의 저 말은 언뜻 듣기에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그의 말을 들으면 왜 소극적으로 변하고 본분을 이행하기가 싫어지는 걸까? 왜 하나님께 의혹이 생기는 거지? 그의 말에 문제가 있는 걸까? 왜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지? 난 왜 그의 말을 듣고 나면 하나님께 오해와 관념이 생기고 순종하기 싫어지는 걸까? 예전의 열정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의지가 왜 사라진 거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갑자기 의혹이 생기면서 이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왜 이렇게 본분을 이행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여러 해 동안 믿으면서 어느 정도 고난을 겪었는데도 아무 성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속이 어두워져. 이는 좀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왜 표면적으로 옳은 것 같은 말을 들으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겠느냐? 너는 그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럼 어떤 말을 들으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겠느냐? 어떤 말을 들으면 하나님에게 의혹이 생기겠느냐? 먼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그리스도가 한 그런 말은 모두 사람을 미혹하며 뱀처럼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저버리도록 유혹하는 것이지 공급해 주거나 도움을 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말은 어디에서 왔겠느냐? 사탄 마귀에게서 왔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하는 적그리스도의 이런 말을 너희는 분별할 수 있겠느냐?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할까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일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면서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리를 구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들이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들어서는 순간 생명의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그에 따라 사람의 분량도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또 진리가 사람의 마음 속에서 권세를 잡고 생명이 될 때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도래하며 그러면 그들이 정죄되고 드러나 도태되고 철저히 버려지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가장 증오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보고 공격하고 협박할 대상, 증오하고 저버리고 해치고 짓밟을 대상, 나아가 미혹할 대상으로 본다고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통제하고 농락할 방도가 없고 자기 멋대로 또 공개적으로 그들을 배척하거나 공격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적그리스도는 옳은 말, 듣기 좋은 말 등 폐유책으로 그들을 끌어들여야만 한다. 만약 그들이 그를 따르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는다면 그는 갖가지 비열한 수법으로 그들을 배척하여 소극적이고 연약해지게 할 것이며 심지어는 그들이 더는 기꺼운 마음으로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이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주된 악행 중 하나이자 적그리스도 본성 본질의 또 다른 특징이다. 이 본성의 특징은 무엇이겠느냐? 음험하고 교활하며 악독한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권세를 잡으려는 야심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늘 미혹하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수법을 쓰므로써 자만 남들에게 알릴 수 없는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지며 믿음이 식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한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오해와 원망을 품으면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지도 기꺼이 본분을 이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첫째, 아무도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게 된다. 둘째, 이 올바른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변하고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그는 교회에서 활개를 치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박하고 하나님의 선민들을 통제하여 하나님 선민들이 그를 따르고 옹호하고 그에게 굴종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이런 행동이 본분 이행이겠느냐? 그럼 그들의 행위는 어떤 성질이겠느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말은 모호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걷고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것을 교란하고 가로막는다. 적그리스도는 누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마음속으로 증오한다. 어느 정도로 증오하겠느냐? 누가 진리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를 따르거나 숭배하지 않고 그와 같은 길을 걷지 않으면 그는 그 상대를 공격하고 배척하고 억누르며 없애버리지 못해 안달한다. 이 정도로 증오한다. 요컨대 적그리스도의 이러한 태도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가 리더의 본분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의 이러한 행동 방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진리를 교제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공급해 진리를 얻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회 생활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것이며 교회 사역을 무너뜨리고 망치는 것이고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여 구원받는 길에 이르는 것을 막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선민들을 나쁜 길로 이끌어 구원받을 기회를 잃게 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함으로써
이루려는 최종 목적이다.